이번에 낸 책은 메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신이 내린 씨앗 메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에 오래전부터 신화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메밀이 많이 나오니까 메밀의 인문학과 메밀의 생물학 이런 것을 이제 널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쓰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그 고난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징이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아름다움과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꽃, 음식, 그리고 그 신비로운 그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세계 자연유산과 메밀을 주제로 한 두 권의 책, 제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첫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은 캠핑보다 간단한 차크닉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차크닉의 낭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빨리 나와. 하, 당장 가자. 어우, 어떡해. 언니, 신차 뽑았는데 같이 놀러 갈까요? 하세요. 코로나 시대,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차크닉이 대세인데요. 혼자서도 간편히, 반나절이면 충분히 드라이브하며 느끼는 힐링 여행. 저와 함께 떠나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붕붕이와 함께 떠날 거예요. 오늘 나의 붕붕이. 안녕. 오늘 나 잘 부탁해. 아, 요거. 뭔가 외관부터 특별하죠. 이 광정 일자리가 나. 그 광주의 붕붕이 아니겠어요? 요즘 대세라는. 국내 최초 노사 상생 사업 광주형 일자리. 공개 전부터 많은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귀엽고 앙증맞은 외관이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야, 이 차와 함께 오늘 특별한 차크닉을 즐겨보려고 해요. 야, 짐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좀 실어야겠죠? 이 캠핑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짐이 엄청 뭐 이렇게 방대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은 가볍게 즐기는 차크닉인 만큼 제가 집에 있는 물건들로만 좀 챙겨 나왔거든요. 차크닉은 뭐다? 바로 감성. 저의 감성을 가득 채워줄 소품 준비 완료. 물도 좀 챙겨 오고 있습니다. 예. 오호. 시동 걸고 자 떠나 봅시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고고! 이렇게 교외로 나오니까 또 차들도 많이 없고 완전 재밌는데? 풍경도 좋고 행복하고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한 폭에 그림 속을 달리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의 첫 번째 여행지는 빽빽한 나무 사이 소복히 내려앉은 눈이 아름다운 곳 덕룡산의 품에 안긴 나주 구례사입니다. 와, 새눈 받는다. 이야, 아, 또 이 차크닉 하면 이렇게 들렸다가는 재미죠. 오, 마치 나를 반겨주듯 아무도 밟지 않는 이 눈을 받는 게 이제 행운처럼 느껴진달까요? 오, 너무 좋다. 여기에서 조금 마음의 힐링도 얻고 좀 차분하게 제 자신을 곱씹어보며 뭔가 인생을 좀 느끼고 가도록 할게요. 어, 느낌 너무 좋다. 와. 아, 손 시려. 구례사는 백제시대 지어진 천년 고찰인데요. 대웅전, 좌상 등 역사적 보물을 간직한 채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드름 녹아서 물 뚝뚝 저 처마 밑에 떨어지는 것도 보기만 해도 마음에 뭔가 평화가 찾아온달까요? 햇살이 날 따라오잖아요.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구례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대웅전인데 여기 옆에 보면 동백숲 가는 길이라고 길이 쫙 나 있어요. 저 뒤쪽으로 화려하게 붉게 문드는 동백꽃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아마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이곳 찾으시면은 그 화려한 동백꽃 대웅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한 번 더 오라는 뜻이겠죠? 또 와야겠네. 좋은 기운을 받고 만난 또 다른 절경. 옆에 저 나주 좀 보세요. 반짝거리는 저 윤슬에다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이 풍경들이 정말 예술입니다. 아, 천천히 즐기는 이 여유로움 오래 누리고 싶다. 나주 한번 보고 갈까? 이런 곳이야말로 이게 걷다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오로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야, 이런 곳 놓쳐선 안 되죠. 하, 지나가는 차들이 다 멈춰 여기. 반짝이는 햇빛, 출렁이는 호수,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눈으로 담아봅니다. 드라이브의 또 다른 매력은 계절마다 다른 자연의 색감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행하며 만나는 모든 풍경과 우연들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원하게 뻗은 길끝에 마주한 드들강, 오늘의 차크닉 장소인데요. 야,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제 주 목적지 차크닉을 할 장소에 왔는데 야, 이 주차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차크닉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펼쳐지는 뷰. 아, 오늘 제대로 잡았어요. 아, 오늘 처음부터 운이 좋더라니까. 오늘 흐름이 좋더라니까. 자. 오! 차크닉에서 중요한 건 의자를 접어 앉을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가져온 소품도 꺼내 취향껏 꾸며줍니다. 우와!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 어때요? 예쁘죠? 야, 이 작은 소품들 하나로 이렇게 감성 짙은 저만의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뭔가 낭만 있지 않아요? 그 낭만을 더해줄 제 마음속 남자친구도 오늘 함께하고 계세요. 어머, 우식님 어서 오세요. 아, 음식을 화려하게 준비하셨네요. 아우, 저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재밌게 먹고 행복하게 놀아요. 아, 이렇게 감성.
와, 이렇게 멋진 뷰. 이렇게 하루를 멋진 풍경과 이 평온함 속에서 보내고 또 멋진 뷰로 따뜻한 커피와 함께 마무리하는 이 기분. 아, 진짜 요즘 겨울철 얼었던 꽁꽁 언 마음도 사르르 녹아버리는 기분입니다. 바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맛있는 음식에 좋아하는 노래까지 여유로운 시간에 어느새 행복이 제 안으로 들어온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붕붕이와 함께 나에게 맞는 코스로 나에게 맞는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아, 추위가 다 녹는 기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든지 슝슝 달려보세요. 나는 다음에 또 어디 가지? 전국 일주 할 거야.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일상의 행복,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그대여, 지금 당장 떠나라. 폐백은 시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을 높여 부르는 말로 우리 조상들의 깊은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알록달록 고운 빛을 뽐내는 우리의 폐백 음식이 점점 기계화되면서 그 의미도 잊힌 듯하죠. 혼례 음식의 첫 번째 사돈 어른들한테 드리는 음식이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하고 정성들여 해야 하고요. 대충이라는 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충북 청주시 운천동 고인쇠박물관 사거리 인적이 드문 오래된 골목길에는 30년 넘게 폐백 음식을 만드는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수희 씨 종갓집에서 태어나 친정어머니로부터 고스란히 물려받은 전통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저는 청주에서 전통 혼례 음식을 하고 있는 이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정의 종갓집이다 보니까 친정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하다가 보니까 배우게 되고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19살 때니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데가 뭐 지금 만으로 뭐 한 50년 됐다고 봐야죠. 꿈 많던 20살 아가씨는 손녀 재롱을 지켜보는 할머니가 됐고 자상한 남편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명인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한 길만 고집하다 보니 세월이 이만큼 지나왔네요. 친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차리고 시댁 어른들께 큰절을 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풍습인 폐백은 요즘 보기 힘든 풍경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닭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신경이 쓰인다고 하죠. 재료나 음식 만드는 법이 정말로 할 때마다 긴장되고 진짜 뭐 힘이 들지만 해놓고 보면은 보람이 좀 있잖아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아름답고 섬세한 이중이 명인의 음식은 예술 작품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는데요. 지단으로 꽃을 만들고 대추 하나하나 끼워진 잣 하나라도 흐트러짐과 소홀함이 없습니다. 저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당부제나 색소나 들어간 걸 먹으면요 알레르기가 일어나요. 목에서 금방 반응이 와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장사한다고 조금 더 색감 좋고 돈 많이 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아요. 이중이 명인은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꾸려갈 부부의 행복을 기원하며 손끝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 혼례 음식을 그 방식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요.
특히 재료 하나하나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국내산 천연재료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재료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값싼 음식과는 달리 노력과 정성이 가득 담겼죠. 닭은 이제 우리 결혼식에 꼭 필요한 음식이니까 처녀가 어른이 된다는 뜻이고 닭이 그냥 일반 닭이지만은 저렇게 음식에 옷을 입히고 고명을 해놓으면 봉황이 돼서 처녀가 머리를 올렸다는 뜻이에요. 저게 구절판 구색을 갖추면서요 아홉 가지 뜻이 담긴 거를 거기에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게 명나라를 정과를 해요. 옛날에는 자손을 아홉 명, 열 명 낳아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 담긴 거고요. 오늘 이중희 명인은 딸 주혜진 씨와 함께 다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짬이 날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리고 사실 이제 몸이 수고스러운 거에 비해서 이제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걸 먹어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어보면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맛은 그 재료 하나나 뭐 그 과정 하나하나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귀한 재료로 정성껏 만든 다식의 색감이 정말 고운데요. 요즘은 맛보기 힘든 음식이 됐죠. 손님 올 때만 하는 음식이고. 어렸을 때는 이게 간식이었으니까. 어린 시절 이중희 명인이 어머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딸과 함께 만든 다식은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색을 뽐냅니다. 이미 갈라지고 무늬도 희미해진 다식판은 명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그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이어져 어느덧 100년이 넘은 지 오래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들, 어머니가 6남매를 두셨는데 자식들 먹거리 해주는 게 취미셨어요, 어머니가. 자고 있나면 어머니가 먹거리 새로운 걸 이렇게 해놓고 얘들아 와서 먹어라 하고 우리 어머니 생각하니까 지금 목이 메이네요. 저희 어머니 살아서 제가 작품 전시회 한 거를 어머니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네 신역이 너무 되지 않냐고. 근데 우리 어머니 살아서 제가 음식을 착 해놓고 어머니 앉혀놓고 이거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심장 수술한 제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를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어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아쉽고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 때 항상 어머니 사진을 제일 앞에 싣고 제일 먼저 생각해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을 작품에 녹여 담아 지금의 명인을 만든 건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우리 딸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배우고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은 젊어서 의사를 조금 더 하고 나이 들어서는 완전히 전수받았으면 좋겠고요. 이 음식이 제가 살아있는 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음식을 많이 계승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명인의 고집일 겁니다. 우리 맛을 계승하기 위해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지킨 이중희 명인은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작품을 만들어가겠죠. 네, 이번에는 제주 소식입니다. 최근에 제주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TV 채널이 개설됐는데요.
기획에서부터 영상 제작까지 자립을 꿈꾸는 희망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아니 세상에, 우리 제주에 방송국이 또 하나 더 생겼다고 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 그럼 내가 좀 더 이제 위험해지는데. 하지만 이 방송국은요, 희망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TV는 없었다.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발달 장애인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지는 희망나래 TV. 희망나래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국 소문 듣고 찾아온 희망나래 TV. 음악 연주회 촬영이 한창이네요. 수지컷! 수지컷! 다시 다시 카메라 앵글 좀 볼게요. 촬영에 좀 문제가 생긴 걸까요? 눌렀어야지. 아, 눌러주세요. 한번 수현 씨 머리가 잘리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거 줌을 좀 당겨야겠지. 네. 잘 들어오죠? 네. 수현 씨 이쪽 카메라 봐줄래요? 네. 네, 좋지. 네. 네, 그럼 이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들어오니까 카페 같기도 하고, 저기 보니까 방송국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정체가 뭐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의 디지털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미디어 제작소 같이 팡! 일상의 현장감 넘치네 이야기! 발달 장애인들의 신명나는 방송! 희망나래가 걸어가면 길이!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문을 연 제주 희망나래 TV. 발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 장애인들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특별한 방송국인 거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 공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희망나래에서는 발달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 단순 노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들도 이런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희망나래 복합공간이 또 지어지고 그래서 맞물려 가지고 희망나래 이제 미디어 카페를 오픈하게 됐고 이 안에 희망나래 TV를 운영하게 된 거죠. 네. 녹화 누를게요. 희망나래 TV는 우리의 이웃인 발달장애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데요.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자 현수 씨의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주자 현수 씨도 카메라 감독님들도 모두 진지한 모습들이죠. 제작진은 매니저 교사를 포함해 발달장애인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래 TV 5인방과 함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희망나래 TV를 기억이 되고 나서 이 다섯 분이 안 계셨다면요 운영이 되질 않다고 합니다. 자, 각자 우리 첫 번째 감독님부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누구신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감독 김은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맡은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 하는 김수영입니다. 바이올린 곡을 열심히 해서 많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촬영을 맡고 있는 박세원 감독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제작물을 만들어 보시니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감독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악기 연주로서 예술적인 감각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요. 바리스타는 손수 커피를 나 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카페를 찾는 고객들한테 파는 걸 보니까
뿌듯했어요.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잠시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저는 안 힘들었어요. 바리스타도 연습했고요. 우유 데운 것도 시험을 봤거든요. 커피 만들 때, 제가 만들 때 기분이 좋았어, 즐거웠어요. 제작진은 지난 1년 동안 미디어 교육을 비롯해 글쓰기와 직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새롭고 처음 해보는 일, 서툴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가며 신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촬영에 앞서 회의가 한창인데요. 오늘은 희망나래 TV에서 아영 씨가 바리스타를 맡아주시고 수현 씨가 1번 카메라, 세영 씨가 2번 카메라, 은태 씨가 리포터 맡아주세요. 희망나래 TV 화이팅! 이야, 촬영 계획서가 매번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연습 이렇게 손을 맞춰 나가는 것이 이렇게 촬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바리스타 아영 씨가 커피 내릴 준비를 하고요. 세원 씨는 카메라 앵글 세팅에 한창입니다. 리포팅 담당 은태 씨는 원고 숙지하느라 여념이 없네요. 촬영할게요. 눌러주세요. 사인과 함께 시작된 촬영. 과연 잘 될까요? 희망나래 TV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이 부분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말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시작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쁜말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컷.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멋있다. 네. 보니까 이 리포터로서의 자질이 전혀 손색이 없는데 네. 리포팅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좀 떨려요. 왜 떨려?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아, 긴장돼가지고 그래요. 만약에 이제 저에게 한수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 어떤 것 좀 제가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뉴스 같은 거요. 뉴스를 하라고요? 네. 네. 이번에는 여기에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아, 방금 촬영한 영상 모니터하고 계시는군요. 일이 끝이 없습니다. 뭔가 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촬영은 잘 됐는지, 카메라 구도나 화질은 괜찮은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오신데 실례합니다, 감독님.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장면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제 희망나래 TV에 올라갈 이제 작은 음악회 장면 편집 중입니다. 편집을 하고 나면 이제 제가 후보정을 맞춰서 이제 희망나래 TV에 업로드를 하면 이제 모든 일정이 끝이 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함이 크겠죠. 오늘 촬영한 작은 음악회가 드디어 완성이 됐네요. 발달장애인분들의 미디어 채널 그리고 놀자리를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 나갈 테니 많은 성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발달장애인 제작진분들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모습,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가활동 등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제가 콘텐츠를 내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과 그런 것들을 어떤 지역사회에서 인식 변화들을 위한 노력들,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새롭게 날갯짓을 시작한 희망나래 TV.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살자리, 놀자리를 넘어서 세상 속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 오, 예쁘다. 오, 노을빛 같아요. 오, 너무 예쁘다. 연매 감은 연매가 아니라 차라리 꽃이라 해야 돼. 아, 그러니까요. 난 감 볼 때마다 노을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 탐스러운 감나무 밭을 지나면 오늘의 나무가 있다. 바위가 나무를 아는 거야? 와, 난 바위가 나무가 바위를 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위를 뚫고 나온 거예요? 와, 대단하다.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 없이 푸르른 지조를 뽐내는 나무. 하동 축지리 무남송이다. 하동 축지리 무남송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적송으로서 높이 12m, 가슴 둘레 3.2m, 수령은 600년 추정됩니다. 놀라운 건 바로 거대한 바위 틈을 뚫고 나온 뿌리. 무남송의 가장 큰 특징으로 손꼽힌다. 소나무는 지름 20cm까지 키우는데 30년 이상 시간이 걸릴 만큼 성장 속도가 느린 데다가 병해충으로 인해 까다로운 관리가 요구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남송의 경우에는 오랜 세월 척박한 바위 틈에서 훌륭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바위보다 강한 나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수백 년 세월 도야청청 버텼으니 그 신비로운 생명력은 무남송의 가치를 증명했다. 노구선은 재원의 우수성, 또 인문 환경, 그리고 희소성을 따져 보수로 지정되고 그 품격에 따라 천연기념물, 도기념물, 시군 보수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무남송은 첫 번째 조건인 재원 우수성보다 두 번째 조건인 인문 환경, 특히 세 번째 조건인 희소성을 인정받아 도기념물에서 천연기념물로 승격한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남송 넘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악양들판과 섬진강 풍경. 이곳에서 옛 문인들은 시문을 읽고 선비들은 학문을 닦았다. 이름이 문암송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치가 엄청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인지 시인 묵객들이 이 자리를 많이 찾아서 시회전도 열고 이랬다 해서 글문자에 이 큰 바위가 있다 해서 바위 암 그리고 바위에 걸쳐서 소나무가 산다 해서 소나무 송자를 써서 무남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솔과 나무의 합성어인데요. 솔은 우두머리라는 수류에서 변형된 순우리말입니다. 따라서 소나무는 어떤 나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 국민은 가장 좋아하는 1위 나무로 소나무로 꼽힐 만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소나무를 수목의 군자, 독야청청, 십장생으로 칭송하며 시와 노래,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또한 선조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에 소나무 가지를 매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관에 장례를 치렀다. 그만큼 우리 민족의 삶에 깊숙이 뿌리 내려온 나무. 100년 전에 이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때 이 뒷산에 산사태가 났는데 이 우남송 소나무가 막아주어서 이 마을의 사람들이 그 산사태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5월마다 제를 올리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다. 바위 틈새에 그 뿌리를 내리고 바위에 올라앉은 모습이 교육에 큰 기감이 되고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비로움과 또 바위를 뚫고 솟아나온 이 기상과 아름다움이 다 같이 있는 나무를 봐서 오늘 행복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자연의 지혜와 가치를 아끼고 보존하는 일. 이곳에 오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 가시기도 하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나무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쉬었다 가시면 최고의 힐링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고수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생태 환경까지 함께 보호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늘 푸른 기상으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해온 나무. 천연기념물 제491호 하동축지리 무남송이다. 여기는 어디? 여기 대반동. 대반동입니다. 대반동. 아 너무 예뻐요. 여기 예. 네. 진짜 겨울은 겨울인 듯. 지금 여기 목포 칼바람 장난 아닙니다 진짜. 바닷바람 네. 장난 아니에요. 여기 온 이유가 뭐죠? 아 예쁜 풍경도 보고 그리고 1박 2일에서 왔다 갔더라고요. 맞아요 1박 2일. 네. 그리고 또 뷰. 그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가장 잘 어울릴만한 데가 여기더라고 대반동. 맞아요. 네. 여기에 목포에 해수욕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도에. 80년도에? 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 80년대 그때 이제 목포 사람들이 네. 여름에 네. 이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었던 바로 이곳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여기가 약간 해수욕장 해가지고 실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저는 몰라요. 여기 해수욕장 있었는지도 모르고 해수욕장 해본 적도 없어요. 여기가 목포 바다를 한층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바로 이 스카이워크죠. 스카이워크 바다 위를 걷는 곳이잖아요. 네, 네. 진짜 똥 뚫렸어. 혹시 이런 겁쟁이세요? 아니요. 그렇죠. 여기 한번 가봐요. 그물 있는데 여기. 길이 좁았어. 여기야? 잠깐. 엄마! 나 진짜 무서운데? 빨리. 유언 하나 남기고 갈게요. 자, 가봅니다. 나 당당하니까. 여기 신발 신고 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어머! 절대 뛰지 말래요. 사진 찍어주세요. 착하. 뒷모습. 뒷모습? 오케이. 갑시다. 이게 또 여기 또 유리. 깨지진 않겠죠? 나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뭐요? 네플 땡땡에서. 네. 이러다가. 여기 대반동을 조금 한 바퀴 둘러봤는데 배가 너무 고프지 않아요? 또 여기에 또 맛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쪽으로 가시죠. 따뜻한 거 먹으러 가는 거 당연히 뜨뜻한 거 먹어야지. 가시죠. 자, 이렇게 뷰가 좋은 식당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 메뉴판이 놓여져 있는데 한번 빨리. 딱 앞에 보이는 거 있는데 해물 조개 전골. 요걸 하나 가시고 매생이 굴국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 매생이 정말 좋아해요. 그럼 이거랑 이거 추천하면 안 될까요? 어떤 거요? 수제비. 그러면 매생이 굴국도 주시고 요 수제비도 하나 주세요.
근데 일단 음식 나오기 전에 눈으로 한번 먹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여기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있으니까 파도 소리가 들려요. 입으로 음식 먹고 귀로 파도 소리 듣고 눈으로 바라보고. 맞아, 맞아. 진짜 완벽해요. 또 이런 노래가 또 생각나네. 유엔의 파도. 하얀 모래 위에. 위에.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와. 와. 장난 아니네. 어머, 나와. 아랑이보다 더 키가 큰데요? 그런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꽃게 봤어요? 이렇게 빠다다닥 하는 거? 네. 낙지 이거 접시 드는 거 보셨어요? 와. 간장 접시 드는 거? 낙지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집은 보다시피 네. 전부 다 살아있거나 생긴 거예요. 지금 어판 받아서 다 쓰는 거라 진짜 살짝 데쳐서 샤브샤브 예, 드셔도 돼요. 벌써요? 뭐 낙지는 뭐 살아서도 먹는데 이렇게 살짝 익혀서. 자. 걔도 이제 와. 이게 이렇게 커도 하나도 질기지가 않아요. 와, 이번에 몸통. 와. 진짜 낙지 미쳤죠. 이렇게 큰데 입에 들어가면 진짜 거의 뭐 뭐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요. 추위가 쫙 풀릴 것 같아요. 큼지막한 걸로 굴 들었어요. 굴 보세요, 여러분. 와. 굴이 엄청 커, 진짜. 진짜 대처럼 비쳐있어. 지금 여기 바닷속 아니에요? 와, 저도 그러면 영궁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궁 속으로. 네. 와, 추운 데서 있다가 들어왔는데 몸이 다 풀리는 느낌. 우와. 이게 또 이모가 추천해 주시는 또 시그니처거든요. 이모가 추천해 주신 거. 우와. 와. 텀블러 없어요, 텀블러? 나 이따가 커피 되지? 이거 국물을 텀블러 떠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홀짝홀짝 먹으면서. 수제비는 조금 김치죠. 아, 먹을 줄 아죠? 반죽 진짜 쫄깃쫄깃해요. 밀가루 냄새 하나도 안 나고. 그죠? 네. 수제비도 이게 그냥 그 기성품이 아니고 뚝뚝 뜯어서 한 느낌. 왜냐면 크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건 직접 뜯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뜨거운 이게 팔팔 끓고 있을 때 뜯어가지고 탁탁. 와, 이 오감을 자극하는 진짜 오늘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저 다음에 친구들하고 낮에 와가지고 200% 즐길 겁니다. 추운 겨울날 집에 있지 마시고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경치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추운 겨울 따뜻하게 이겨봐요. 야, 오늘 진짜 잘 먹었어요, 여러분. 다음에도 또 올게요. 안녕. 디저트 하나를 먹어도 뷰가 정말 중요하죠. 이 밥과 바다 뷰까지 있어서 더 만족스럽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